자, 김세현 선수는 1세트 비록 내줬지만은 네. 다 잊고 2세트 준비해야 돼요. 현재 웰뱅 톱 랭킹 에버리지 순위 박지현 선수의 1.391이 1위인데요. 자, 2세트의 선공은 김세현 선수입니다. 아, 김가영 선수와 똑같은 패턴으로 공략할 거예요. 네. 안으로 길게. 자, 얇아요. 조금 더 두께가 성립돼야 되는데. 김가영의 첫 이닝입니다. 자, 횡단. 횡단. 좋네요. 득점. 아, 힘도 있고요. 김가영 선수 역시 이 포켓에 대한 어떤 경험. 그리고 더블 쿠션. 자, 득점. 자, 이번 더블 쿠션으로 어느 정도 살짝 느낌을 찾았을 것 같아요. 자, 약 3분의 1 두께, 그리고 왼쪽 회전, 여계전을 이용한 더블 쿠션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대회전. 바깥 돌리기 대회전 충분합니다. 아, 와. 바깥으로 맞췄네요. 네. 또 힘이 빠지면서 살짝 감아오는 모습이 네네. 전달됐어요. 지금 옆 테이블에서는 이제 스롱 피아비 선수가 이제 경기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점수가 늘었는데 다음 5이닝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김세현 득점. 살아나요. 최근에 조금은 흔들림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LPBA 두 번의 타이틀을 거머쥔 맞아요.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배치도 브릿지를 견고하게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자 일적구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예. 오, 원뱅크 걸었어요. 아, 자 욕심을 냈는데 통해요. 어, 네, 들어갑니다. 예. 자, 이제 알았어요. 김세현 선수가 1점씩 차가지고는 김가영 선수를 이기기 힘들 수도 있겠다. 기회만 되면 뱅크샷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저? 예. 옆돌리기. 자. 괜찮아요. 갑니다. 네. 예. 여섯 점째. 그리고 김세현 선수도 어느 정도 위축된 플레이보다는 자, 걸어치기. 걸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예. 발동이 걸리나요? 이렇게 되면 또 스코어가 좁혀지면서 김세현 선수의 자,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불안불안. 자, 오른쪽 빗개치기 길게와 왼쪽으로 빗개치기 짧게 돌아야 돼요. 야. 득점. 지금 이렇게 상단 코너에 정확하게 투쿠션 진입이 안 된다면은 자 길게 넘어갈 수 있는 출발 각도였는데 네. 아, 이 부분을 찾아냈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컨디션이 조금은 회복이 되지 않았나. 자, 아, 키스, 키스 했어요. 빠져나갑니다. 슬슬 네 8점째. 네,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김세현 선수. 자, 여기서 키스가 있었는데. 예.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퍼쿠션 이후에 득점 성공하는 김가영.
자, 조금 더. 김가영 선수도 지금 뭔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2세트는 지금 내공이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전혀 포지션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좋습니다. 네. 자, 흐름을 조금씩 타나요? 계속 따라가고 있는 김가영. 크게 무리하지 않는 내공의 속도 잘 유지해 줍니다. 옆으로 돌렸습니다. 키스는 빠졌고. 자, 회전력, 회전력. 좋은데요, 오. 예. 자, 기가 막히게 또. 좋았습니다. 내공의 끌림을 끝까지 유지해 주는 회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 이제 두 점 남아있는 김세현 선수인데요. 자, 시원하게 가야 돼요. 옆 돌리기. 살짝 내공의 컨트롤을 했지만은 자, 마지막에 좋아요. 이제 세 포인트입니다. 2세트는 김세현 선수가 먼저 세 포인트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세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두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한 선수가 딱 치고 나가면은 역시 상대를 조금은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득점. 네, 네. 자, 김세현이 2세트 흐름을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자, 끝까지 본인의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했던 2세트. 네. 자, 문제는 이 2세트에서의 이 흐름을 3세트까지 김세현 선수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세트는 김세현 선수가 11대5로 2세트를 가져갑니다.